Love will tear us apart. 이 뜻은 무엇인가요? 러브는 눈물이 흘리게 되고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다. 나는 어느 날 궁금해서 뜻을 물어보려 그곳에 갔다. 가는 데 있는 것은 오직뿐 결국엔 그냥 놓고만 가지 않았나. 나는 어느 날 궁금했지. 뜻이 궁금해서 그곳을 서성였어.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더래. 당신 여기서도 보는군요. 오직 그녀만. 하늘 위에 목성같이 고래의 머리가 날아올 것입니다. 나와 그녀는 어떤 강에서 수영 중이었고 그녀.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를. 그래서 왜 저리 평화롭게 수영을 할까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부쩍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더래. 그땐 시간이 파란색으로 어두운 6시쯤이었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기고 사람들도 다 거기서 왔지. 그리고 사람들은 대피하듯 밭들을 지어 어디로 가. 이놈아,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너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가니 나를 뭐 미래에서 어쩌고. 내 머리는 당신의 못하라. 이후에 여러 번 질러. 이봐, 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대체 뭔 소림? 오프닝, 가슴 두 개와 여러 개와 성우의 간략진, 그리고 서리 엔딩. 잊혀진 기억뿐이라야 그런 것들 뿐일 사람이 많을 거다. 확실하게 누군가네 옆엔 있던 느낌이라 그리운 느낌이 들긴 하. 늑다리 여자와 그의 남편인지 모를 남자가 시어머니에 대한 주제로 싸워, 아니면 밤 11시에 길거리에 있는 횟집 앞 파란색 플라스틱 식탁에서 소주를 마시는. 난 살면서 라면을 많이 먹어왔어. 그만큼 연기도 많이 돋아왔지. 그때 난 죽을 뻔했는지, 아니면 우주에 대해 연구하는 영상 에어컨 쪽에서 나는 나의 엄마와 짜장면을 먹으며 풍월량이 라면 월드컵 하는 걸 본 적이 있어. 어떻게 이런데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야. 나에게 못나. 여러 개의 글과 만화들을 보며 약간 망상해본 적이 많아.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당하는 그런, 이제는 기억할 수도 다시 잡아챌 수도 없는 그때의 느낌?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노래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등 나는 기억 못하. 아, 원래 그러셨구나. 구글링, 구글링. 현재 와이파이는 살아있습니다. 개먹고 진째고 나는 지금 욕을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찬양받고 어떤 사람은 떼거지 취급받고. 그래서 넌 누굴 좋아해? 난 지금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결코 진지할 수밖에 없지. 너 지금 어디야? 진짜야, 너 진짜 좋아해. 진심이야, 진지하게. 침대에 앉아 생각을 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고. 난 지금껏 누구 곁에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콘테스트에 참가했고, 누구의 장모에 갔고, 어디 카페에 가입, 채팅을 했는지, 더는 기억 안 나? 그래서 넌 진짜야. 난 알 수가 없어. 너의 표정과 눈빛과 입모양. 난 단지 너의 손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하지.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넌 지금 어디에서 술 마신다면 누구 너의 내면에. 8090을 아는 사람은 누구?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건 누구? 너의 얼굴은 진짜야. 현재 웃고 있어. 현재 현실. 구글링, 구글링. 현재 와이파이는 살아있습니다.
이야기에 공감하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너와 나는 충분히 다른데도 왜 그렇게 똑같아? 왜 나는 바로 봐지지가 않지 생각해보니까 입술이 진짜 부드럽다고만 이유가 있어. 생각해보니 폰 놓고 물 마시러 밖에 나가보니까 밤이 그렇게 까만 걸 생각해보니까 난 지금까지 누구랑 얘기했나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더라. 생각해보니까 너 나랑 한지가 아와식 살아있나 메이드 인 뭐 어디서 만들었다고 비슷한 말이었는데 암튼 난 많이도 그랬어 뭐 요즘 때야 너 너 시발 너 나보다 공부 잘하고 여친도 있잖아 근데 왜 너 나랑 지금 그님 어디 가나 이거 초심자서 공부한 거 아니야 님 대체 언제 와서 같이 해요 야 생각해보니까 너 나랑 배그 한지가 한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저거 왼쪽에 소리 들리긴 와 벌써 그 정도 된 거야 미쳤네 시간이 빠르네 진짜 우리 1등은 언제 했지 진짜 기억도 안 나지 야 너 아직도